거창 음석바위 전설. 거창읍에서 가조면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마장 지점에 위치한 양평말 앞에는 돌을 쌓아 올려서 경주 첨성대 모양으로 만든 큰 돌무더기가 있답니다. 이것은 1980년 이 마을의 유지인 신종옥 씨가 사재를 털어서 만든 것이랍니다. 옛날 이 장소에는 원래 거대한 바위가 있었지요. 이 바위의 그늘이 마을을 덮었으므로 양평의 옛 이름은 그늘이 진다고 하여 그늘뜰로 불려왔고 그늘을 만드는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음석이라고 하였어요. 옛날부터 이 마을은 거창 신씨가 대종을 이루며 살고 있던 마을로 조선 초기 연산군의 비와 중종의 비가 서로 친정과 가까운 가문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씨들의 위세는 인근 고을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당당했답니다. 음석 전설은 이러한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옛날 이 마을에 신씨들은 그 위세가 당당하여 주위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특히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여 중들에 대한 멸시와 학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이 마을 옆에 절이 있었답니다. 이 절의 중들이 가네뜰 신씨 집안에 가서 시주를 하려고 하면 그들은 시주는커녕 중들을 잡아다가 몰매를 때렸답니다. 심지어 멍에를 지워 짐승처럼 부리기도 해서 중들이 봉병과 수모를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절의 중들은 다른 마을에 가서는 시주를 하였지만 가네뜰 신씨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간혹 내막을 모르는 다른 절의 중들이 가네뜰에 들러 시주를 하려다가 어김없이 봉변을 당한 후에 엉금엉금 기어서 나갔지요. 하루는 이 마을에 있는 사찰의 도승 한 분이 새로 와서 머무르다가 신씨들의 행패를 듣고 중들이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신씨 집안으로 시주 건립을 나갔답니다. 도승은 신씨 문 중에서 가장 높은 대문이 있는 집 앞에 이르러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였어요. 도승의 독경 소리는 목탁 소리와 함께 즉시 그 집안과 이웃에 퍼져나갔지요. 한동안 중들이 오지 않아 심심하던 신씨 집안의 종들이 기세 좋게 대문을 열어 젖혔답니다.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있는 도승을 잡아 다짜고짜 팔을 비틀고 집안 뒤편에 있는 헛간으로 끌고 갔답니다. 중을 잡아서 옳지 못하게 악행을 자행하던 종들이 신이 나서 도승을 형틀에 얽어 매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떡 버티고 서 있는 도승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눈은 빛을 바라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하인들은 도승의 위세에 눌리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서 있었지요. 그러자 도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집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종들은 보통 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도승을 집주인에게 안내하였어요. 도승을 본 신씨도 도승의 몸에서 풍기는 위엄과 눈의 정기를 보고 침범하지 못할 어떤 힘이 이 도승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지요. 무슨 일이 있어 나를 만나자고 했는가? 집주인이 묻자 도승은 하인들을 물리치게 한 후 주인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답니다. 내 이야기를 명심하시오. 귀 가문은 저 마을 앞에 우뚝 선 음석의 보호로 지금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려왔소. 그러나 이제 음석의 영험이 다 되어서 앞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만을 귀 가문에 주게 되었소.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주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변하였어요.
지금 신씨 가문에서는 현재의 왕인 연산군의 왕비도 이 집 가문 출신이었지요. 그리고 좌의정, 형조, 판서 등과 같은 고관 대작들이 현직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도가 당당하거늘 이러한 운세가 앞으로 하루아침에 끝나게 된다니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도승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지요. 주인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이러한 주인의 태도를 가만히 살피던 도승은 은밀하게 말을 던졌답니다.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 실천할 수 없을 것이요. 도승의 말을 듣고 주인은 채통도 잊은 채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무슨 짓이라도 좋으니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만약 그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천금, 만금이라도 살해하겠소. 한참 동안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염주아를 굴리던 도승은 주인이 다급하게 다시 물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답니다. 음석을 없애버려야만 하오. 그래서 앞이 확 트이게 되면 당신의 가문에도 앞이 확 트여 천대 만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귀공명이 뒤따를 것이오. 도승은 이렇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답니다. 내 말을 믿든 말든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오. 도승은 주인이 붙잡는 것도 웃음으로 거절하고 유유히 집 밖으로 사라졌어요. 하도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양 도승이 밖으로 나간 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멍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올 줄 몰랐답니다. 도승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분별이 안 갈 뿐더러 그 거대한 바위를 없앤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 말이 퍼지니 가문의 의견이 양분되어 옥신각신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날부터 신시 문중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중회의가 거듭되었지요. 여러 날 동안 거창 주변의 절을 모조리 뒤져 그 중을 찾으려 했으나 그 도승은 어느 절에서도 찾지 못하였답니다. 그래서 문중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음석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였지요. 신씨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밑천으로 고을과 인근에 있는 모든 석공을 동원하여 30자나 되는 바위를 없애는 대역사를 착수하였어요. 그런데 음석 바위의 마지막 뿌리가 없어질 때 그 바위 둥치 밑에서 흰 새가 두 마리 나왔답니다. 그 새들은 뿌리채 뽑혀 없어진 음석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슬피 울며 한 마리는 신시들의 선산이 있는 성림재 쪽으로 날아갔고 한 마리는 날개가 축 처지면서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 음석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들어간 새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답니다. 또 음석이 파괴되는 순간 가네뜰에서 동남으로 10마장 정도 떨어진 남하면 양곡말 앞에 솟아있던 양석이 갑자기 하늘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몰아친 벼락에 맞아 평평한 평석이 되었어요. 음석이 없어진 지 며칠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그때까지도 세도를 누리던 거창 신씨들은 연산군의 비신씨와 함께 가문이 몰락했답니다. 그리고 반정에 가담하지 못한 중종의 비친정 가문이 당시의 좌의정이었어요.
신숙은이 반정에 가담하지 않은 혐의로 역적으로 몰리자 왕비된 지 수일 만에 패하여 서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후 황산으로 날아간 새 때문에 지금도 위천의 황산 신시 문중에서는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한답니다. 발바닥에 적힌 망아지 갑. 어느 초원 지대에 외딴 집 한 채가 서 있었답니다. 이 집에서는 마당 한쪽에 울타리를 치고 암마를 기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이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암마리 망아지를 낳은 것이지요. 망아지는 태어난 지 20분 만에 일어서서 젖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는 어미말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어요. 어미말은 망아지가 귀여웠지요. 1년 동안 뱃속에 있던 어린 것이 제 세상을 만난 듯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니 대견하기까지 하였답니다. 어미말은 망아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얘야, 아무 걱정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망아지는 어미말의 바람대로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뒤에 털갈이를 했고 다섯 달 뒤에는 젖을 뗐답니다. 그리고 젖을 뗀 뒤에는 맛있는 풀과 콩을 먹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 곁으로 다가왔지요. 늑대는 풀을 뜯어먹는 망아지를 눈여겨보며 어미말에게 말하였어요. 저 아이가 이번에 새로 태어난 애니 도실도실한 게 정말 잘생겼는걸. 늑대는 망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군침을 삼켰답니다. 어미말은 울타리 밖에 있는 늑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아무래도 늑대가 어린 망아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어미말이 말하였어요. 저 녀석이 먹성이 좋아. 젖을 뗀 뒤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풀을 아주 잘 먹지. 먹는 족족 살로 가는지 포동포동해졌어. 늑대가 말하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먹어대다가는 이곳의 풀이 남아나지 않을걸. 금방 동이 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먹성 좋은 네 자식은 굶고 지내야 할걸. 불쌍해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나? 늑대의 말을 듣고 어미말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나니 풀이 부쩍부쩍 줄더라고. 이러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어쩌지? 늑대는 어미말과 같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자식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가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을 넘으면 풀밭이 있거든. 넓은 들판에 싱싱한 풀이 잔뜩 깔려있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지. 나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지만 보다시피 갇힌 몸인걸. 저 높다란 울타리를 넘을 만큼 날쌔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해. 네가 안 되면 네 새끼라도 풀밭으로 보내는 거야. 아직 몸이 작아서 울타리 틈새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걸. 그건 안 되지. 이제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된 애야. 그런 애가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겠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아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면 되잖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자식이 없어. 저 아이를 자식처럼 돌봐줄 테니 믿고 맡기렴. 늑대는 어미 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풀밭은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곳이야. 그런 곳에서 네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보렴. 얼마나 멋진 일이니.
늑대는 어미 말을 구워 삶으려고 번들에 하게 말을 자라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애가 탔답니다. 어미 말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골치야. 망아지 한 마리 잡아먹으려다가 내가 먼저 말라 죽겠다. 제발 나를 살려다오. 어미 말은 어미 말대로 늑대의 속마음을 읽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늑대가 엉큼한 속셈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 자식을 밖으로 끌어내 잡아먹겠다는 거겠지? 어미 말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늑대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 자식을 너한테 맡기면 넌 나한테 뭘 줄래? 늑대가 반색을 하며 말하였어요. 네 자식을 나한테 맡기겠다고? 그렇다면 너를 위해 맛있는 풀을 뜯어다 줄게. 에게게? 겨우 그것뿐이야? 내 자식이 얼마나 비싼데 풀 따위로 때우려 드는 거니? 도대체 얼만데 그러니? 망아지 값 좀 들어보자. 궁금하니? 그래, 궁금해. 좋아, 내가 가르쳐 주지. 이 안으로 들어와 보렴. 알았어. 늑대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어미 말 곁에 선 늑대가 말하였지요. 이제 얘기해봐. 기다려, 보여줄 테니까. 망아지 값이 얼마인지 내 발바닥에 적혀 있거든. 내 뒤에 서보렴. 망아지는 어미 말이 시키는 대로 어미 말의 궁둥이를 바라보고 섰답니다. 어미 말이 뒷발을 들어올렸어요. 늑대는 발바닥을 들여다보려고 머리를 치켜 올렸답니다. 바로 그때 어미 말이 소리쳤어요. 망아지값 받아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늑대는 어미 말의 뒷발에 걷어차였답니다. 늑대는 허공을 가르며 멀리멀리 날아갔어요. 늑대가 쿵 하고 떨어진 곳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풀밭이었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늑대는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수줍음 많은 소녀 꽈리. 옛날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 꽈리라는 소녀가 살았답니다. 꽈리는 마음씨도 곱고 노래도 잘하였지요. 누구에게서 노래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언제나 명랑하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꽈리의 노랫소리를 아주 좋아하였어요. 또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치 옥구슬이 구르는 소리 같다고 칭찬하였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에도 꽈리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있었어요. 물론 꽈리만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였지요. 그래서인지 부잣집 딸은 꽈리를 몹시 미워했답니다. 부잣집 딸의 어머니도 아주 심술궂은 여자였어요. 부잣집 딸과 어머니는 틈만 나면 꽈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꽈리는 그 집을 피해 다녔지요. 노래를 부를 때에도 부잣집에는 들리지 않게 조심하였어요. 어느 날 나무를 캐던 꽈리는 흥에 겨워 노래를 즐겁게 불렀답니다. 꽈리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온 산골짜기로 메아리 쳤지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고을 원님이 그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허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분명 선녀가 내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게야. 원님은 당장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윽고 꽈리가 원님 앞에 불려왔답니다. 그러나 너무 수줍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집이 어디냐는 원님의 물음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원님은 꽈리의 노래를 크게 칭찬하고 돌아갔어요. 이러한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지요. 부잣집 딸과 어머니는 샘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어느 날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원님도 초대를 받아 왔답니다.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북적거렸어요. 그러나 꽈리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지요. 꽈리는 부잣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먼 발치에서 잔치가 흥겹게 무르익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꽈리도 그 잔치에 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부잣집 딸이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몰라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잔치 도중에 원님이 집주인에게 물었답니다. 듣자 하니 이 고을에 노래를 썩 잘 부르는 소녀가 있다 하던데 어디 그 노래 좀 들려주시오. 부잣집 주인은 즉시 꽈리를 불러오라고 시켰답니다. 부잣집 딸과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계략을 꾸몄어요. 이윽고 꽈리가 잔치집에 도착하여 노래를 부르려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야, 자기가 무슨 노래를 꽤나 잘하는 줄 아나 보지? 얼굴은 또 왜 저렇게 못생겼대? 저 얼굴을 보니 노래는 들어보나 마나잖아. 퇴퇴, 반만만 떨어졌네. 순간 꽈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꽈리는 너무나 창피해서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칭찬하던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꽈리는 그곳을 달아나듯이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지요. 부잣집 딸과 어머니는 고소해하였어요. 꽈리를 흉본 사람들은 바로 부잣집 어머니가 돈을 주고 시킨 사람들이었답니다. 꽈리는 그것도 모르고 몸져 눕고 말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지요. 게다가 그 잘하던 노래도 못하고 뛰쳐나와 버린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 꽈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원망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듬해 봄, 꽈리의 무덤가에는 한 포기 풀이 자라기 시작하였어요. 가을이 되자 새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엷은 너울 속에서 살며시 밖을 내다보는 붉은 열매는 꼭 수줍어하던 꽈리의 모습 같았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 꽃을 꽈리라고 불렀답니다. 오성대감 이항복 이야기. 조선 명종 11년인 1556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한양 피룬동의 참찬 이몽량의 집은 발칵 뒤집혔지요.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이 되었는데도 전혀 울지 않고 젖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최씨 부인은 아기가 걱정스러웠지요. 벙어리가 아닌 바에야 울지 않을 리가 없는데 저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쩌지? 어머니는 너무 근심이 되어 점쟁이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점쟁이는 말없이 점을 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점깨가 아주 좋습니다. 어른이 되면 크게 이름을 떨칠 아기예요. 뒷날 정승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젖을 먹고 입을 뗄 겁니다. 이 점쟁이는 용하다고 소문난 소경 점쟁이였어요. 이튿날이 되자 아기는 정말 입을 떼어 울고 젖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이 아기가 바로 뒷날 명재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백사 이항복이랍니다. 나중에 오성 부원군으로 봉해졌으며 오성 대감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신기한 일은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일어났어요. 하루는 유모가 아기를 안고 우물로 갔답니다. 유모는 전날 밤 잠을 설쳐 몹시 피곤하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우물가에 내려놓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그 틈에 아기는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 우물을 손에 짚고 일어섰지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물 속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유모의 꿈속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지팡이로 유모의 종아리를 때리며 소리쳤지요. 뭐 하는 것이냐? 얼른 일어나거라. 유모는 깜짝 놀라 잠이 깼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우물에 매달려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유모는 재빨리 아기를 붙잡아 품에 안았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네. 그런데 왜 이리 종아리가 쑤시고 아프지? 유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꿈속에서 지팡이로 맞은 자리가 생시처럼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였지요. 열흘 뒤 제사를 앞두고 청소하러 사당으로 들어간 유모는 사당에 걸린 영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아니, 저분은 꿈속에서 지팡이로 내 종아리를 때린 노인이잖아. 유모는 노인이 누군지 알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는 바로 이항복의 육대조 할아버지였지요. 어린 손자가 우물에 빠질 위기의 순간에 손자를 구하러 유모의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랍니다. 이항복은 8살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항복에게 말하였지요. 칼과 검은 고를 넣어 시를 지어보아라. 예, 아버지. 이항복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올렸답니다. 칼에는 대장부의 기상이 있고 검은 고에는 청고의 소리가 담겨있네. 아버지는 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솜씨가 아니다. 8살짜리가 이처럼 멋진 시를 쓰다니. 잘만 가르치면 큰 인물이 되겠어. 하지만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이항복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항복은 보통 아이들과 좀 달랐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느지막이 들어온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답니다. 나갈 때는 분명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들어올 때는 벌거벗고 있어서였지요. 어떻게 된 것이냐? 어머니가 묻자 이항복은 대답 대신 씩 웃었답니다. 이거사, 새 옷은 어디다 버리고 왔느냐니까. 남 주었어요. 헌 옷을 입은 아이가 하도 내 옷을 부러워하길래. 또한 이 항복은 어려서부터 개구쟁이로 유명하였지요. 걸핏하면 동네 아이들과 싸움을 벌였으며 좀 더 자라서는 패싸움도 예사로 하였답니다. 이 항복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건달처럼 놀러 다니기만 좋아해서였지요. 보다 못해 어머니는 이 항복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나무랐어요. 너는 공부보다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구나. 너를 훌륭하게 키워야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하니 장차 무엇이 되겠느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성에 금이 가게 생겼으니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너의 아버지를 무슨 면목으로 뵈울지 걱정이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꾸지람을 하자 이항복은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었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놀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공부에만 힘쓰겠습니다. 그 뒤로 이항복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놀러 다니지 않고 공부에만 힘을 쏟았지요. 이때 그의 나이 15세였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이항복은 슬피 울며 스스로 다짐하였지요. 저승에서 어머니는 나를 지켜보시겠지. 결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열심히 공부하여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이야. 이항복은 어머니를 잃고 3년상을 마친 뒤 성균관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그리하여 25세인 1580년 이항복은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답니다. 이항복은 관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임진왜란때 도승지, 병조판서 등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어요. 또한 정유재란 때 당시 병조판서로 발탁되어 5번이나 병조판서를 지내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답니다. 이항복은 본래 재치와 해학이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친구를 만나 이런 부탁을 하였지요. 여보게, 말을 빌려주게. 동대문 밖을 좀 다녀와야겠네. 알겠네. 빨리 다녀오게. 친구는 이항복에게 선뜻 말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항복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말을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와 말을 돌려주었어요. 친구는 화가 나서 이항복에게 항의하였지요. 어찌하여 한 달이 지나서야 말을 돌려주는가? 나는 자네가 동대문 밖을 좀 다녀온다기에 말을 빌려주었는데. 이항복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내가 틀린 말 했는가? 금강산도 동대문 밖에 있다네. 그래서 동대문 밖에 좀 다녀온다며 자네에게 말을 빌렸지. 친구는 이항복의 재치 있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답니다.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워 평양성을 탈환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병조판서 이항복과 접반사 이덕형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축하연회에 참석하였어요. 이덕형은 영의정 이산해의 사위였지요. 이여송은 연회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니, 조선은 양반끼리 동성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풍습인데. 조선의 대신들은 이여송의 말을 듣고 곤혹스러워하였어요. 조선에서는 본이 다르면 동성도 혼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이항복이 나섰답니다. 이덕형은 원래 성이 이씨가 아니라 계씨입니다. 계씨일 때 이산의 대감의 사위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덕형이 많은 공을 세워 전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이씨성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개덕형은 이덕형이 되었지요. 어허,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여송은 이항복의 재치 있는 대답에 머리를 끄덕였어요. 다른 대신들도 이항복 덕분에 오랑캐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항복은
선조 31년인 1598년에 우의정, 1600년에 영의정이 되었어요. 벼슬길에 오른 지 19년 만에 정승이 된 것이지요. 이 항복은 하급 관리 때부터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답니다. 평소에 농담도 잘하고 남들을 즐겁게 해주기에 사람들은 보화를 들고 가 이 항복에게 벼슬자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이 항복이 관리를 임명하는 직책인 이조 전랑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지요. 이 항복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며 인사청탁을 하면 그것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옛날에 보화가 많으면 집안에 근심이 많다고 하였소. 당신네 집에는 근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이렇듯 나한테까지 들고 오시니 말이요. 그 많은 근심을 나와 나누겠다면 사양하겠소. 나는 도무지 근심이 없어 보화 따위는 필요가 없소이다. 이 항복은 업무 처리를 꼼꼼하게 하기로 유명하였어요. 그는 무슨 일을 맡든지 철저히 조사하여 뛰어난 문장으로 보고문을 작성하였지요. 선조 26년인 1593년, 이 항복은 세자인 광해군을 모시고 지방 삼도를 시찰하였어요. 그리고는 한양으로 돌아와 산을 이용해 성을 쌓아 방어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문을 작성해 선조에게 올렸답니다. 그 보고문은 평면도를 그려놓고 설명하듯 아주 상세하였어요. 담양의 금성 산성 등 여러 산성을 소개하며 그 역사를 밝히고 예책이나 문서 등의 자료를 찾아내 곁들였어요. 지리적인 정보와 자신의 견해까지 소상히 밝혀 누가 보더라도 산성을 이용한 방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였지요. 이 항복이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에 남들보다 빨리 인정을 받아 정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그 뒤를 이었어요. 이때 권력을 잡은 것은 이산해, 이이첨, 정인홍 등의 대북파였지요. 이들은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광해군을 끝까지 지지했던 무리였답니다. 선조는 세자인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대북파가 이를 반대했던 것이지요. 광해군 5년인 1613년, 대북파는 계략을 꾸며 어린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보냈다가 이듬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617년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더니 이어서 왕비에서 폐위해 평민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였답니다. 이때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이항복이었어요. 이에 이항복은 대북파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광해군 10년인 1618년, 이항복은 관직을 빼앗기고 함경도 북청 땅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날은 추웠지요. 이항복은 강원도에서 함경도로 넘어가는 철령 고개에서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었답니다. 철령 높은 봉에 시어 넘는 저 구름아,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삼아 뛰었다가 임계신 구중 궁궐에 뿌려본들 어떠리. 귀양가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 읊은 시조였어요. 이 시조는 노래로 만들어져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답니다. 하루는 광해군이 궁궐 마당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 노래가 들려왔어요. 술에 취한 광해군이 궁녀에게 물었답니다.
저 노래가 무엇이냐? 예, 오성대감께서 귀향을 가다가 읊은 시조로 만든 노래입니다. 광해군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듣더니 잔치를 곧바로 끝냈다고 한답니다. 이 항복은 북청에 온 지 다섯 달 만인 5월 13일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어요. 그의 나이 63세였지요. 어느 날 경연 자리에서 정조가 신하들에게 물었답니다. 우리나라 명신 가운데 총명과 재능으로 한나라, 장량, 진평에 견줄 만한 자는 누구인가? 박종훈이 대답하였어요. 오성대감 이항복입니다. 그는 사업, 재기, 문학, 견식 등에서 우리나라 제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항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충신이었답니다. 천국의 열쇠를 고친 대장장이의 소원. 옛날 프랑스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살았답니다. 얼마나 연장을 잘 만드는지 천국에까지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날 대장간에 손님이 찾아왔지요. 하느님과 성 베드로였어요. 대장장이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지요. 성 베드로는 대장장이에게 열쇠를 내보이며 말했답니다. 이것은 천국의 열쇠라네. 고장이 나서 고치러 왔네. 이리 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는 뚝딱뚝딱 손을 보아 천국의 열쇠를 고쳤답니다. 성 베드로는 열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자네 솜씨는 대단하다니까. 천국에서도 못 고친 열쇠를 순식간에 고치는군. 수고했네. 얼마를 주면 되는가? 돈은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을 만난 것만 해도 영광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돈을 받기 싫다면 다른 것을 주도록 하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줄까? 대장장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습니다. 저는 두 분을 위해 일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대장장이가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자 성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줄까? 천국도 싫습니다. 대장장이가 천국마저 거부하자 하느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까. 대장장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자기 소원을 말했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느님은 이렇게 말하고 성 베드로와 함께 대장간을 떠났답니다. 그 뒤 대장장이는 하루하루가 행복하였어요. 무엇이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대장장이가 죽을 때가 되어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하였지요.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자. 너는 천국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지? 대장장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세상을 떠나. 여기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대장장이는 악마에게 부탁하였어요. 지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나 하고 싶어요. 좋아, 식탁으로 가지. 대장장이가 음식을 준비하고 악마가 식탁에 앉았답니다. 대장장이는 악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였어요. 식사를 마치자 대장장이가 기도하였지요.
하느님, 악마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악마가 일어나려 하자 접착제를 붙인 듯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악마가 소리쳤어요. 제발 나를 일어나게 해줘. 대장장이가 말하였지요. 나를 20년만 더 살게 해줘. 그럼 일어나게 해주지. 알았어. 악마가 승낙하자 대장장이는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느님, 악마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못된 것, 나와 같이 안 가려고 잔꾀를 부리다니. 20년 뒤에 두고 보자. 악마는 대장장이를 노려보더니 지옥으로 혼자 돌아갔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지요. 대장장이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며 악마에게 말하였어요.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함께 식사하고 싶어요. 악마가 코웃음 쳤답니다. 지난번처럼 또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는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을 것이야. 대장장이는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악마는 서서 식사했답니다. 창밖에는 자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자두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자두가 주절주절 달려 있었지요. 악마는 자두나무를 보고 군침을 흘렸답니다. 저 자두를 따먹으면 원이 없겠다. 대장장이는 악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자두를 따드릴까요? 같이 밖으로 나갑시다. 대장장이와 악마는 자두나무 밑으로 갔답니다. 대장장이가 말하였어요.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두를 딸게요. 그동안 밑에서 기다리세요. 대장장이는 자두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달아날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내가 밑에서 지키고 있으니. 악마는 자두나무를 부둥켜 안고 소리쳤답니다. 그때 대장장이가 기도하였어요. 하느님, 악마가 자두나무에 달라붙어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악마는 이번에도 대장장이에게 당하였어요. 자두나무에서 떼어주는 조건으로 대장장이의 수명을 20년 더 늘려주었던 것이랍니다. 다시 20년이 흘렀어요. 악마가 또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지요. 대장장이가 말하였어요. 나도 이제 늙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어서 떠납시다. 걸어갈 기운이 없으니 나를 업어서 데려가요. 악마는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를 등에 업고 지옥을 향해 떠났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지요. 대장장이를 업은 악마는 숨이 차서 헉헉거렸어요. 아유, 힘들어. 더 이상 못 걷겠다. 이번엔 네가 나를 업고 가라. 대장장이는 악마를 등에 업었답니다. 지친 악마는 대장장이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어요. 대장장이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후배 대장장이를 찾아갔지요. 여보게, 이 녀석을 모루 위에 올려놓을 테니 쇠처럼 망치로 두드려 주게.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랍니다. 악마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두드렸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악마는 쥐포처럼 납작해졌지요. 혼쭐이 난 악마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그 뒤 다시는 대장장이를 잡으러 오지 않았답니다.
대장장이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늙어버려 기운이 빠지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지요.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 이런 꼴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면 뭘 하겠어? 저 세상으로 가자. 대장장이는 혼자서 천국을 찾아갔답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자 성 베드로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천국에 오기 싫다면서 여기는 왜 찾아왔나? 돌아가게나. 대장장이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할 수 없지. 지옥으로 가자. 대장장이는 지옥을 찾아갔어요. 악마는 대장장이를 보자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지옥에 오기 싫어 온갖 장꾀를 부려 나를 골탕 먹이더니 여긴 왜 왔는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지게. 대장장이는 지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결국 울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선 아리랑에 얽힌 이야기. 대감,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글쎄 이성계가 우리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500년 동안 이어져오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의 충신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500년을 이끌어온 우리 고려가 망하다니.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지요. 그때의 많은 고려의 충신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이 때문에 이성계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었지요. 나라가 바뀌면 새로운 임금을 모셔야 하지 않겠소? 이성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려의 충신들을 설득하였어요.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마음을 돌리시오. 그러나 고려의 충신들은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소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성계는 크게 실망하였어요. 역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인가?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터인데. 이성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었지요. 내가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 이들이 내 편이 되어야 백성들도 이 나라 조선을 인정할 것이야. 물론 그 중에는 이성계에게 마음을 돌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조선을 세우는데 끝까지 반대한 고려 충신 72명은 이성계를 피해 지금의 개성인 송도 두문동에 들어가 숨어 지내었지요. 그들은 이성계가 내리는 벼슬도 받지 않았어요. 조선에서 벼슬을 하느니 차라리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고려 충신 72명은 두문동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성계는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마을 입구에 불을 지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답니다. 불이 무서워서라도 밖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두문동에서는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이성계가 마을 입구에 불까지 지르자 고려 충신 72명 중 7명인 원천석, 구홍, 길재, 전오륜, 서진, 최문안, 이색은
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원도 정선으로 옮겼답니다. 바로 지금의 정선군 남면 낙동리 거칠현동이지요. 정선의 산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들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내 몸은 이곳 동강 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리운 가족은 지금 어디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동강은 흘러 한강까지 가는구나. 동강에 내 사연을 띄어보내면 한강의 우리 가족들이 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그들은 외롭고 고달픈 마음을 한시로 지었지요.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 장마가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며 모춘 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를 날 넘겨주게. 그 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지은 한시를 노래로 불렀지요. 지금의 정선 아리랑이 여기서 나온 것이랍니다. 정선 아리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전해오고 있지요. 옛날 아우라지 나루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마을이 있었답니다. 바로 유천리와 여랑리라는 마을이었지요. 여랑리에 사는 처녀와 유천리에 사는 총각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어요. 사랑하는 내 임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여랑리에 사는 처녀는 날마다 동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찬가지로 유천리에 사는 총각도 강을 보며 처녀를 그리워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랑리의 처녀가 좋은 꾀를 내었어요. 어머니, 동강 건너 쌀이꼴의 동백꽃을 따올게요. 그러려무나. 처녀는 날마다 동백꽃을 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 몰래 강을 건너가 유천리 총각을 만나고 사랑을 속삭였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낭자.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강물이 불어 건너갈 수가 없으니. 처녀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강 건너 총각도 오랫동안 처녀를 보지 못하자 알아 누웠지요. 총각이 상사병으로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처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답니다. 사랑하는 내 임의 병을 고치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해. 처녀는 불어난 강을 건너려고 애썼지만 혼자 힘으로 강을 건너갈 수는 없었지요. 그러자 처녀는 강가에 나가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정선 아리랑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날 좀 건너주게. 쌀이골 율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다. 동강의 상류인 정선군 북면 여랑리에는 아우라지 나루터가 있지요. 아우라지 나루터는 북쪽에서 흘러오는 구절천과 남동쪽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두 갈래의 물이 한데 어우러진다고 해서 아우라지라는 이름이 생겼답니다. 이곳이 바로 정선 아리랑이 만들어진 곳이지요. 노랫말이 무려 700에서 800여 수나 되는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전해오는 민요의 하나로
아라리라고도 한답니다.